디자인의 파워, 그게 어마어마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축가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큰 건물들이 설계되고 지어지고는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겉에서 볼 때 호화롭고 하지만 들어가 보면 이 세세한 부분들이 잘 안 된 경우들이 많아요. 들어가는 문부터 해서 이런 것들 세세한 부분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이 돼야 되고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가능하면 많은 신경쓰기를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능하면 많이 부시지 말고 이제 우리나라도 좀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있는 것들은 보존을 하면서 좀 더 개량을 해서 가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이제 너무 한꺼번에 재개발, 재건축해서 막 다 없어버리는 거는 아쉬운 면이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건축은 뭐 개인 작업이 아니고 이제 팀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와 같이 일하는 팀원들이 어떤 그런 철학을 좀 공유를 하고 세세한 부분, 이제 특히 안전, 그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 물 새는 건물 너무 많잖아요. 그런 방수. 도면 작업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어떤 그 표준 디테일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공사 감리를 할 때도 가서 자세히 보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접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요거 좀 재밌게 했네. 이런 생각을 좀 저는 주고 싶고, 디테일에 저희 팀원들이 그래도 열심히 하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명동예술극장은 대한민국 문화관광부에서 건물을 사서 그 건물을, 그래 그러면 그 대한민국의 히스토리를 담고 있는 그 연극 위주의 드라마 센터로 다시 만들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고, 저희가 다행스럽게도 당선이 돼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920년 때 일본이 한참 그 세계로 나가면서 네오 클래식한 건물로 디자인한 건물인데요. 그 당시에는 일본 통틀어서 3대 극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명동예술극장이 도쿄에 하나 있고 오사카에 하나 있고 요게 이제 소위 말해서 서울에 하나 있고 이렇게 된 건데요. 그 당시에는 영화관이었습니다. 그거를 해방 후에 국립극장으로 쓰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재탄생을 한 거죠. 서울시 프로젝트 중에서 미술관 프로젝트예요. 그게 처음에 그 서소문 시립미술관을 하면서 또 10년 후에 노원구에 있는 강북 시립미술관 두 개를 했는데요. 그 둘 다 서울시 건축상 대상을 탔어요. 또 10년에 딱 그 사이 기간에서 그 미술관 프로젝트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그 영감을 주는 프로젝트고요. 미술관이 이렇게 외부와 좀 담을 쌓지 않고 좀 더 이렇게 편하게 들어갈 수 있고 이제 환영받는 그런 미술관이 돼야지 이제 이 공공 건축이 사회에 기여하는 게 엄청 크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로 제가 그 서소문이랑 북서울 미술관을 했는데 두 개가 다 굉장히 그 시민들이 친근하게 가는 미술관이에요. 저는 아주 그 일단 사회와의 접촉에서 굉장히 좋은 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거를 디자인할 수 있어서 제가 굉장히 고맙죠. 그런 기회가 되고. 서소문 시립미술관은 아까 말씀드린 명동예술극장이랑 마찬가지로 그 일제시대 진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물이 굉장히 좀 그 험하게 유지관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1920년대의 파사드, 정문 앞에 그거는 다 보존을 하고 그걸로 들어가면 완전 새로운 이제 현대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미술관으로 재탄생됐는데 과거를 잊는다는 거, 시간을 잊는다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저한테는 보람이 있었던 거죠. 그 이후에 그 북서울 미술관 되면서 이거는 또 완전히 주변 환경이 틀린 환경이었어요. 노원구가
문화시설이 별로 없고 가서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 많지 않은 공원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미술관을 만들지만 이게 공원의 일부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원에 산책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올라가서 옥상까지 올라갔다 내려와도 되고 또 1층에서 미술관으로 들어가서 옥상으로 나와도 되고 그래서 공원 속의 미술관인데 공원과 함께하는 미술관 그렇게 저희 안을 또 뽑아주셔가지고 보람 있게 설계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디디표는 참 그 말이 많았던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이거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땅들은 자 히스토리가 굉장히 많은 땅인데 여기다가 설계를 할 때 뭐를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게 큰 이슈였죠. 어떤 분들은 그 동대문 운동장에 주목한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일부를 살리고 뭐 그 흔적을 살리고 한 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이전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있었던 그런 동대문과 연결되는 성곽 그런 것들에 더 집중한 분도 있었는데 그 당시 오세훈 시장이 원했던 게 뭐냐면 그 동대문이 이제 패션 이쪽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패션의 메카가 돼가지고 패션 디자인이 세계와 경쟁하는 그런 디자인 센터를 만들고 싶어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건물이 최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소위 말하는 비정형 정형이 아닌 건물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2D 프로그램으로는 설계가 안 돼서 3D로 완전히 이제 그걸 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그 기술이 별로 없었는데 그걸 도입해서 그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할 때 또 공사하는 팀도 그게 그런 건물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막 처음에는 막 실수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와서 체크해가지고 아닌 건 다시 이렇게 돼가지고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엄청 올라갔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서울의 랜드마크가 됐죠. 우리나라에서 도시를 만들 때 그 우선 도로부터 막 내고 그다음에 도로를 막 잘라가지고 그냥 그 이제 주거할 때 상업지역 이렇게 막 나눠놓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평면적으로 하다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경제적 또는 사회적으로 그런 쪽으로 흘러다 보니까 그 도시가 가령 너무 이제 그 상가가 많다든가 뭐 또는 거리에 사람들이 이렇게 도로 양쪽에 보도를 지나가면 그 주변에 이렇게 풍경이 쫙 있으면 좋은데 벽으로 막혀 있다는 담을 막혀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하면 제가 이제 외국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대부분 하는 얘기들이 우리나라 오면 일단 그 에너지를 느낀대요. 이 역동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좀 번잡하다고 느끼는 것도 그분들은 또 좋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역동적인 에너지가 있지만 조금 더 정리를 해서 그 가로 주변 이런 것들을 건축과 그 가로 또 골목길이 같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같은 만들어줘서 하면은 훨씬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건축은 이게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게 한 작업인과 동시에 또 그거를 사용하는 분들이 생기고 그분들이 도시 속에서 이 건물을 얼마만큼 또 잘 수호하는 이런 사회적이지만 굉장히 창조적인 그런 직업이 돼서 창조를 한다는 그런 희열, 보람으로 열심히 좀 하면은 대한민국이 건축계도 아마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것 같아요. 아직은 많이 약합니다.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는 뭐 일본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그 훌륭한 건축가들이 많이 나와서 했는데 아직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 갔거든요. 근데 그러한 때가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